자, 지금 중학교 2학년 미리인 교과서 6과 본문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저번에 하다 말았죠? 갑시다. 이는 가주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왜 가주어를 쓰니? 주어 자리 초보 정사가 나오면 뒤로 보내지? 이게 진짜 주어네. 해석은 시작.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앞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before이 나왔는데 before는 무슨 부사절이다?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부사절? 조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미래를 의미할지라도 will을 쓰지 않고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네모박스, 빌드에다 네모박스. 요 자리에다가 will build라고 써놓으면 안 된다라는 게 보여야 돼. 말이 될것 같은데도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머짓을 세우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first. 먼저, write down 하세요. 이거 무슨 문장이야? 명령문. 야, 명령문은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가지고 쓰다야 써라야 써라. 그렇지. 명령문 먼저 뭘 써라. 자, 리스트 목록을 적어라. 목록 뭘 적냐면 all expenses. 자, 모든 지출의 목록을 적어라. 자, 질문 all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무조건 복수 명사 써야 돼. all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오면 아니겠지만 자 여기 spendings라든가 expense가 전부 다 복수 명사로 썼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너는 뭐 하게 될 거다? 다 적었지. 그럼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뭘 알게 되니?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질문. 여러분, 얘는 뭐다? 얘는 둘 중에 하나네.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다. 야, 얘가 만약에 접속사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지 않는다. X 접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난다. 그리고 얘가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이라 뜻이고 만약에 얘가 대시 관계대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온다? 선행사 명사가 오고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하는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X접한 명관불 이걸 기억할 거야. 이 대신 이둘 중에 하나이겠지. 뭐일까? 앞에 everything 명사 있네. 뒤에는 뭐가 없니? 뒤에는 뭐가 없니? you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지?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지?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없니?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래서 명, 관, 불. 해석은 뒤에 거 하는 앞에 거로 해석이 되지. 한번 해석해 볼까?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쓰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자, 그러니 잠깐 여기서 문제가 있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on이야. 이 문장에서 on을 안 쓰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왜냐면 선행사가 원래는 on everything. 자, 여러분이 돈을 에다가 쓰는 모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인이니, 온이니, 오분이? 온이지? 여기 온 쓰는 거. 전치사 고르는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시야, 대. 관계대명사 대신 뭐랑 바꿀 수 있지? 관계대명사니까 뭐랑 바꿀 수 있니? which랑 바꿀 수 있지? 그런데 잠깐. 띵으로 끝나는 애들. 얘는 관계대명사. which 쓰지 않고 뭐만 쓴다? 대만 쓴다. 아이, 잘했어. 좋았어. 이거 기억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지? 기억나니? 첫 번째는 먼저 목록, 지출 목록을 만들으라고 했어.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결정을 하십시오. 자, make decisions가 나오는데 make decisions는 한 단어로 써라. 시작. decide야. 그렇지. 근데 여기 make decision을 쓸때 문제가 있어. 얘 decision을 셀수 있어. 어를 붙이든가 s를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 붙여줘야 돼. 자, 그래서 make decisions라고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after 또 나왔네. 뭐뭐 하고 나서 이란 뜻이야. 시험에 어떻게 나오니? before를 쓸까? after를 쓸까? 골라라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거 시간이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뭘 쓰지 않는다? will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지 않는 거? will make라고 쓰지 않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 after 쓸까? before를 쓸까? 뭐뭐 하고 나서이냐? 뭐뭐 하기 전이냐? 이 골라서 너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income과 expenses를 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들을 적어야 합니다. 아, 결정하고 나서 적어. 결정하기 전에 적어. 결정하고 나서 적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거야.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강력한 서술형 후보야. 적으세요라고 할 때, 그렇지. Write them down이라고 해야 돼. Write down them down이라고 해야 돼. 자, 여기서 write down them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 왜? 부사지 대명사. 이효 동사일 때 대명사일 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부사 앞에 쓰지, 부사 뒤에 쓰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별표 100만 개 하나. 자,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수입을 뭐라고 한다고요? income, 지출을 뭐라고 한다고요? expenses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됨이 뭐야, 그럼? 그것들이 뭔데? 그렇지. income과 expenses를 말하는 거야. income과 expenses에 대한 그 결정한 거 있지? 요거를 말하는 거야. 됨은 결정 사항들을 쓰세요. 그 다음에 be sure이 나왔다. be sur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지.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뜻이야. 반드시 뭘 해라? include. 포함시켜라.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시켜라. 근데 됐은 뭘까?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면 라는 것.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해야지. 시작.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모든 수입과 지출들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네.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라는 것 이런 뜻이 아니야.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빠져 있다. 뭐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 뭐가 빠져 있어? 보이니? 이 플랜드 일반 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지? 목적어 자리잖아.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잘했어. 그런데 잠깐 여기 have PP가 나왔네.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모든 것.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뭐 한다?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 지출 목록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예산에 대한 뭘 하라? 결정을 내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뭐래? make sure. 아까 be sure to가 나오는데 be sure 다음에 to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 근데 마찬가지 이거랑 이거랑 바꿀 수 있는 거 make sure to 부정사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네들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 대절이 나올 수 있어. 대절. 대절 대주어 동사. 얼마든지 대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긴 to 부정사가 나오지 않았지. 왜?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빠져 있는 거야? 대시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여기다 to 부정사 쓰면 안 돼. 자, 해석해 볼까? 뒤에 거라는 걸 확실히 하세요. 뒤에 거라는 게 뭐야? 그것이 realistic. 뭐 하라는 거? 현실적이 되도록 확실히 하세요. 즉, be sure to 여기 be sure to 쓰지 않고 make sure 써서 그것이 현실적이게 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꼭 하십시오라고 바꿀 수 있어. 자, 그다음에 to be successful. 자, 여기 컴마가 있네. 컴마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 주어 동사가 어디에 나온다는 거야? 뒤에 나온다는 거야. 볼게요. 여러분, 앞에 이 컴마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자리라? 부사 자리란 얘기야. 부사. 뒤에 진짜 주절 문장은 뒤에 나오고 앞에는 부사란 얘긴데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뭘까?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몇 개야? 위하여 해서 하다니 하기에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된 거야? 위하여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뜻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뭐하기 위해서 요 to를 다르게 세 단어로 써라. 시작. 그렇지. in order to 그다음에 그렇지. so as to 안 나오는 사람 뭐야? 뒤에 다 동사원형.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야.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you should provide.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됩니다. 자, 여기 as하고 as 나왔네. as possible. 이거 반드시 넣어, 반드시. 자, 시작.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야. as. 근데 as하고 as 사이는 무슨 급이 나오니? 원급이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나왔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가능한 한이 나왔다. 여러분, as possible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시작. as 주어 can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possible을 두 단어로 써라 그러면. 주어 can. 주어 can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possible이야. 맨날 이거 왔다 갔다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니? 여기 있는 possible을 두 단어로 써라가 나오겠지? 시작. 누구이니? 여러분이 제공해야 된다. 시작. 그렇지. you can이 나오겠지.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많은 정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 information이야. information 셀수 있니, 없니? 셀수 없지? 셀수 없는 거를 많다고 하고 싶어. many 쓰니, much 쓰니? much를 썼다라는 거야. 여기 별표. 그리고 information은 아무리 많아도 s를 붙이면 안 된다. 셀수 없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는 many information이 아니라 much information이란 것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there is 밑줄. there is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Even small things in your budget. 여러분의 버짓 속에 작은 것들조차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질문. have to랑 바꿔라.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맞아. should 또는 must. 잘했어.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또 서술형감 하나 보이지? 서술형감 하나 보일 거야. 이게 뭐냐? Don't forget to include things like buying present, birthday card, ability. 자, 여기 보자. Do not forget to 요거 강력한 우승후보. 이거 천만 개, 천만 개. 자,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요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 있어? 동명사가 나올 수 있어. 여긴 to가 나왔네. 자, 이거는 앞으로 할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이고, 이거는 했던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이야.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forget이나 remember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자, 뒤에 선물, birthday card. 여러분의 엄마나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birthday card를 사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킨 것 잊지 마세요. 시킬 것 잊지 마세요. 포함시킬 것 잊지 마세요. 여기 to 부정사 나왔다. 아, 아직 앞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like네. like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명사나 동명사. 그래서 아주 별표 100만 개야, 이것도. 그 다음에 또는 영화 보러 가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나올 거. 보이니? 무슨 구조? 병렬. 뭐가 보이니? 5월이 보이지. 얘는 대등접속사야. 그러니까 대등접속사는 앞에랑 뒤에랑 모양이 똑같아야 돼. 뭐가 보니? 영화 보러 가는 것. 그 다음에 생일 카드 같은 거 사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like buying, like going이었어. like를 하나 생략한 것뿐이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keep your budget up to date. 별표 100만 개또 하나 나왔어. 네 번째. 여러분의 버짓을 up to date하게 유지하세요. 최신의 것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라.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예산이 최신의 것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자, 리뷰. 검토하세요. 여러분의 예산을. 언제?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자, 뭐지? Every month니까 매달 여러분의 예산을 검토하시고요. 그다음 make sure 다음에 to가 나오니 대절이 나오니. 아니야. 여기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생략된 거야? 여기 대시 생략된 거야. 대. 자, make sure to 부정사도 되고 make sure that도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대시 와야지. 근데 that은 생략이 된 거야. 접속사로 생략이 가능해. 자, 여러분이 on the right track,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꼭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이런 얘기야. 질문. 병렬이네. 뭐가 병렬이야? 검토해라. 확실히 해라. 뭐야? 둘 다? 동사? 원형. 명령문이야.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나왔어. After. After를 쓸까? Before를 쓸까? 고민해야 돼. 자, 첫 번째 달 되기 전에 첫 번째 달 지나서. 지나서지? 뭐? Take a minute. 시간을 가지세요. 자, 여기 to 부정사 나왔다. 무슨 시간? 앉을 시간. 무슨 시간? 검토, 뭐, compare. 비교할 시간. 그러니까 병렬. 앞에도 to 부정사, 뒤에도 to 부정사의 병렬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to 형용사적 용법이지. 자, 얘도 다 to 부정사였는데 여기 to가 생략된 것뿐이야. 그래서 sit down, compare이 이 to의 병렬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전부 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다. 실제 여러분의 그 실제 지출과 여러분의 예산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고? 비교할 시간을 가지라고? 뭐하고 뭐? 실제 지출과 여러분이 세운 예산을 비교할 시간, 앉아서 비교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역과 준비. How to 부정사. How 의문사 다음에는 to 부정사 나오니? 동명사 나오니? to 부정사 나오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 뭐뭐 해야 할지. 이런 뜻이야.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eat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How to eat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how to improve니까 여러분의 예산을 어떻게 improve, 개선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야. 잠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시작. 의문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how to improve를 어떻게 바꿔라? 시작. how. 주어는 you잖아. you.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여기 improve니까 how to should improve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가 가?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답이 나와 있지? How you should improve. 이거 기억하면 될것 같아. 6과 여기까지.